앞뒤에 뜯을 새가 없어. 이틀 밭에 다 뜯어왔다. 이건 뭐예요? 산나물. 내가 오늘 삶아가 뜯어야 되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 청옥이고, 아니, 저거고. 뭐? 저기, 뭐라. 나무 뜯어왔네. 예, 이거 건드려고. 가게집 어머니와 전속 계약 맺고 날마다 산나물 뜯어 납품하신다. 제가 이거는 다음에 또 온다고 아침에 받아갈라고 그랬다. 야, 아니 다음에 줘. 안 돼. 지금 데려야 돼. 왜? 가져왔다니까 나무. 유 씨라도 계산은 칼같이. 어,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어머니? 내가요. 5시에 일어났나? 5시에. 밭에서 바로 싸우신 거예요. 한편 아침나절 삼거리 고정 카메라에 포착된 군철리 이장님의 분주한 모습. 먹거리 장터 식당들을 바쁘게 오가는데 아침부터 무슨 일로 저리 바쁘신지 궁금해진 관찰 카메라 이장님 뒤를 밟아 살며시 지켜보기로 했다.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주방으로 향하는 이장님. 주방 앞에 서서 한참을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인데 은밀한 현장 발각된 걸 무마하시려는 걸까. 6번 카메라에게 오이 하나 쥐어주고 입막음하시는 모양. 어허, 이러면 더 궁금해진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식당들을 수리하고 계시는지 궁금해 죽겠다. 관찰 카메라 5기 발동. 밀기게 지켜보고 서 있는데 잠그로 보이는 공책을 앞에 두고 요리조리 계산을 하시는 것 같더니 이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현찰 새파란 배추잎 줄줄이 나온다. 이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식당 어머님 주머니로 옮겨가고 주고받은 내역을 적으시는 듯 장부에 기록해두는 이장님. 이것도 한번 찍어가요. 예? 어제 왔다 갔다 하세요. 어제 많이 찍었잖아요. 예? 오늘도 찍어야죠. 안 되겠다. 단도직입 쪽으로 물어보자. 아, 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장님? 네? 아, 어제 카드 긁은 거, 지금 본 쪽으로. 아, 정산하시러? 예. 계산은 바로바로 이웃 사촌 지간이라 더 철저하다. 우리 많이 보셨어요? 응. 우리, 이렇게. 이게 총 얼마예요? 이게요? 얼마 안 돼. 아니, 얼마는 안 돼도, 그걸 얘기해요. 왜 이래, 못 얻는 양 하면은, 부실 들어오잖아. 여기 써 있네. 여기요? 여기 숫자. 여기요? 어, 이 숫자 6? 6만원? 에이, 60? 아, 그래가지고, 이제 채소 차고, 뭐, 부식이. 예, 그 카드만? 아니, 카드만 말고, 어제. 그러면은, 주고 사고, 주고 사고. 오전 7시 50분, 관찰 종료 10분 전. 관찰의 대미를 장식하는 관찰 종료 씬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분천역에 모인 관찰 카메라. 잠깐만, 잠깐만, 나도 한번 찍고. 아, 멋있다. 이때 역장님을 응시하던 8번 카메라. 저기 옆에 섰어요. 제가요? 네. 중간으로 한번 섰어요. 네, 중간으로. 아니, 그냥 중간으로 섰어요. 그리하여 촬영 종료 시인만 재촬영 들어갔다. 정복에 선글라스까지 챙겨 쓰고 폼나게 자리 빛내주시는 역장님. 촬영 종료하겠습니다. 기찻길역 분천리 관찰 종료. 사람 냄새 부근했던 마을 분천리. 기억에 남는 분천역? 또 오고 싶은 분천역?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변해버리면 어떨까 그런 걱정도 되고 그렇게 되고 싶진 않거든요. 분천이라 한 분천이 어디 붙었는데 하기도 그래가 분천이라는 데 산다 이러면 아이고 분천 참 관광지고 좋던데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그래 이제 발전이 되면 좋지.